깻잎? 어? 이거? 2인? 오, 맞네. 깻잎 2인에다가. 그리고 치즈 사리. 김말이 사리. 아니면 먹고 볶음밥을 먹자. 볶음밥 하자. 치즈볶음도 있어. 더 좋은 약통. 이 얇은 타입하고 두꺼운 타입하고 가격은 같아. 가격은 또 같아. 이 정도만 더 달라. 15장까지는 안 들어. 그치. 와, 이런 거 예쁘지 않아? 맞아. 물커버를 사고 싶었어. 이런 거? 어, 졸라 비싸. 이거 세트잖아, 오빠. 응. 안 세트면 4만 원 하겠네. 이불 커버만 사면 건 어때? 벌트는 이런 거 두 개씩 살 수 있어. 다음에? 이거 얼마지? 일단 확 들어가는 게 뭐가 느낌 있어. 이거 사도 돼? 이거? 이거. 요거 주세요. 조심히 조금. 이것도 사고 싶어. 스타벅스 텀블러. 어, 이것도 귀여워. 우와, 우와, 이거 봐. 나머지 그걸로 달아나? 프라이드 감자. 매운양념도 행복하고 뭐? 감사합니다. 내가 먹어봐. 원하시는 대로 무게를 넣어라.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국내산 이게 다리 식품이에요. 살짝 담았는데.
이거는 무인양품에서 오늘 사온 이불이에요. 요거 매트리스 커버랑 이불 커버 그리고 비계 커버 이렇게 3개 세트로 79,000원에 샀어요. 면 100%인데 좀 약간 까슬까슬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름에도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3개가 세트인데 베개 커버 하나 더 필요해서 이걸로 하나 더 샀어요. 이렇게. 그리고 오늘 또 무인양품 가서 산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필통이랑 이렇게 빈 상자 두 개를 더 사왔어요. 여기에는 다이어리 꾸밀 때 쓰려고 했던 소품들 넣을 거예요. 이거는 오사카에서 사온 마스킹 테이프예요. 그리고 여기 필통에는 펜을 담을 건데 펜이 더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담아야 될 펜이 이렇게 있는데 한번 담아볼게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다치는 것 같아요. 됐다. 이만큼 못 넣었어요. 14개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또 사온 거는 이거 무인양품 화장솜도 사왔어요. 이렇게 지퍼백으로 열어서 쓸 수 있는데 일반 화장솜보다 사이즈가 커서 클렌징할 때 쓰려고 샀어요. 이게 일반 화장솜이고 이게 무인양품 화장솜. 사이즈는 거의 두 배 정도인 것 같아요. 요게 135개 들어있는데 6,500원 정도에 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록시땅에서 사온 거예요. 릴렉싱 필로우 미스트. 옷이나 신발 그리고 침구류 같은데 뿌리는 스프레이인데 약간 라벤더 향? 그런 향이 나면서 자기 전에 이불에다가 뿌리고 자면은 잠이 잘 올 수 있게 해준다고 추천받았었거든요. 처음 맡으면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향이긴 한데 계속 맡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시크루도 갔다 왔거든요. 시크루에서 산 것도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거 어반디케이 메이크업 픽서도 같이 사왔어요. 이거 원래 쓰던 거 있었는데 다 써가지고 한 개 더 샀어요. 여름에 화장 잘 무너져가지고 이거 사용해주면 지성도 되게 좋아지거든요. 여름에 화장 잘 무너지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그리고 요거 베네피트 카보로우도 사왔어요. 03번 미디엄 색상인데 이것도 원래 하나 더 있는데 너무 좋아서 쟁여놨어요. 요거는 면세에서 오사카 갔을 때 샀는데 시코로에서 사니까 조금 더 비싸긴 한데 그래도 너무 좋아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두 개. 그리고 이거는 메이크업 포에버에서 사온 UHD 파우더. 원래 이렇게 큰 통 네모난 걸로 두 통 썼었는데 너무 좋아서 이것도 미니 사이즈로 팔길래 하나 사왔어요. 이렇게 조그만데 23,000원이었나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베네피트 골드러쉬 블러셔도 하나 사왔어요.
여름이라서 펄 있는 블러셔 한번 사용해보고 싶어서 샀어요. 요즘 블러셔에 빠져가지고 블러셔 모으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넣어줄게요. 이렇게. 이거 다 블러셔예요. 버터에서 사온 거는 샤워 글러브 사왔고, 그리고 박스도 하나 사왔어요. 이렇게 된 박스인데 이렇게 접어서 보관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드라이기 같은 거 넣으려고 샀어요.